안녕하세요. 네. 제 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예.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장 조용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인삼 지주대가 그동안에 목재로 사용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오래되면 또 갈고 이렇게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공학부에서 개발한 게 어떤 거예요? 예, 우리 생활용 쓰레기, 폐기물, 영농 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내구성이 높고 오래 쓸 수 있고 경제성이 높은 인삼 지주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난 무엇보다 이게 참 놀랍네. 우리 네. 그 분리수거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다 이렇게 폐비닐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인삼 지주대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기존에 이렇게 목재를 쓰면 네네. 3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못해서 아~ 인삼 지주대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폐비닐을 활용한 이 지주대를 사용하면 6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경제적들이고 목재 같은 경우에 또 수입을 안 해도 되고 수입하게 되면 병해충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석사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야말로 일석사조 효과인데 우리 개발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없었나요?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것 같아. 이 예, 뭐 우리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우리 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많이 나온 폐비닐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또다시 재탄생했다는 게 너무 네.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폐비닐을 저희들이 이제 펠렛으로 전환해서 인삼 지주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녹음 현장에 적용했을 때 토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 또 이게 내구성이 있는지 구부러지거나 또 압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하는 또 연구 기간이 필요해서 아 테스트를 오랫동안 했었구나. 이상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저희 보다시피 토양에도 문제도 없고 이렇게 강도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내재 규격으로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2월달에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보급은 언제부터 하나요? 내재 규격을 등록했기 때문에 주산지 중심으로 지자체장이 수습할 수도 있고요.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에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적용을 해서 점차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